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주 일요일입니다. 이제 또 공부해야죠. 선생님도 빨리 싹 다 해놓고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입니다. 저번에 지방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가 꼭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유행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시겠죠? 자, 먼저 시그마 한번 전체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fx는 0, 오른쪽은 플러스. 자,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h a가 생기고 v a가 생기고 아니면 r이라고 합시다. 그냥 r가 생기고 뭐 이대로. 그 다음에 힘 모멘트.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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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겠죠. M, A. 그렇다면 0입니다. 맞죠? 그러면 오른쪽 하니까 얼마? H, A.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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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어? 있네. 이게 플러스 4. 이리 있네.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HA는 얼마? 0. 0 킬로뉴턴. 수직발력입니다. 수직발력. 시그마. 자, 이거 얼마? 0이겠습니다. 수직발력. 보겠습니다. R, F,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간 거 플러스. 봅시다. 올라갈까? R, A. 없죠? 없죠? 내려간다.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R, A는 2. R, A는 2. 2 킬로미터. 힘 모멘트입니다. 힘 모멘트. 시그마. M, A. 항상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세요. MA는 0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시방향 5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2 더하기 2 곱하기 2 맞죠? 플러스 MA는 0 맞죠? 8, 13 날라오고 날라오고 9 따라서 MA는 마이너스 9 킬로 뉴턴. 따라서 MA는 9 킬로 뉴턴이고 방향 잘못했죠? 반대 이쪽이고 이쪽. 즉 MA는 이렇게 MA가 없습니다. 자, 이쪽이 지방집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구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또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입니다. 자, 그냥 바로 합시다. 시그마 M 뒤로 구하는 거죠. A의 수직발이죠. A의 수직발. 자, 보시다. 이거 뭐다? H, A가 생기고 R, A가 생기고 R, D가 생기고 지금 수직발력 V, A. 이것도 뭐 V, A라고 알았다. 이걸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잡겠습니다. 시그마 M, D는 0입니다. 플러스입니다. V, A 곱하기 6 V, A 곱하기 6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시그마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2 곱하기 4는 0 6 V, A는 6 마이너스 48, 42 마이너스 12 플러스 그거죠? 따라서 V, A는 7 킬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A점의 수직분력. 쉬운 겁니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자, 또 한번 해봅시다. 자, 2016년 지방지입니다. 자, 2016년 지방지 보면, 내부인지가 있고요. P가 12라.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생겼죠. H, A가 생겼고, H, B가 생겼고, 그냥 이대로 합시다. 또, V, A가 생겼고, V, B가 생겼고, 이때, 지점 B의 수평 반력. 가봅시다. 어디? 저변에서 시그마. M, A는 0. 시그마. 12. MA죠? 어떻게? 돌아가죠. 4. 12 곱하기 4. 마이너스 6. VB는 0. 따라서 VB는 답 나오죠? 8kN. 자, 이건 8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 떼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그마 M E는 0 플러스 4 H B 곱하기 6 마이너스 8 곱하기 4는 0 4,8,32 H B는 3분의 16kN. 맞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다시 H, E에서 B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따라서 H, B는 3분의 16kN이고 방향은 반대. 얼마? 3분의 16kN.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 2011년도 지방지입니다. 자, 2011년도 지방지이고 자, 봅시다. BC 부재에 발생하는 최대인 모멘트입니다. 10kN 들어오고 밑에 들어오고. 자, 가봅시다. 뭐 최대인 모멘트가 자, 일단은 하나씩 구합시다. 이게 H A가 생기고 V A가 생기고 V D가 생긴다. 먼저 반력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별표 다섯 개. 시그마 F X는 A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하죠. 플러스는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H A 플러스 10은 0. 따라서 H A는 10kN. 시그마 MD입니다. 시그마 MD는 0. VA 곱하기 4. VA 곱하기 4. 더하기 10 곱하기 2. 마이너스. 내려가니까 맞죠? 10 곱하기 4 곱하기 2. 0. 4 VA는 20, 80, 60. 따라서 VA는 15kN. VA는 얼마? 15kN. H는 얼마? 10kN. 또 시그마 FY는 0입니다. 올라가는 거 플러스. V
VA 플러스 VD 마이너스 10 곱하기 4는 0. 따라서 VD는 15 넣고 25 킬로뉴턴. 맞죠? 이해하시나요?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대 힘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전단력이 여기서 전단력이 자 봅시다. 전단력, 전단력죠? 그럴 때 0의 경우, 전단력 0의 경우, 자 올라가죠? 그래서 10 올라가죠? 그래서 쭉 갑니다. 10 갔죠? 내려갔죠? 쭉 갔습니다. 쭉 올라갔죠? 맞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갔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일치함수. 그러면 최대, 자 보세요. 최대 힘 모멘트 발생 위치는 SFD의 BC 구간에서 전단력이 0인 곳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15죠. 그러니까 치골라기 얼마? 15입니다. 맞나요? 치고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는 게 얼마? 25. 그러니까 이 비율을 따지면 돼요. 자, 15 맞죠? X 4 총 얼마? 40입니다. 따라서 4대 40은 X 대 15, 40 X는 60, X는 1.5m. 자, 최대 힘 모멘트입니다. 1.5m. 맞나요? 여기 면적입니다.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아니죠. 이게 아니죠. 면적이 아니고, 자, mx, mmax. 자, 최대 모멘트는 M, max. 먼저, 20 킬로미터. 자, 여기 보면, 이 중에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2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5. 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11.25. 따라서 31.25 킬로뉴턴 범위입니다. 자, BC 부재 가지 최대 힘 모멘트는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자, 여기에 얼마? 그렇죠? 여기서 보면 4m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게 이미 20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20이 m 아 b가 20km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이런 식이 된다. 에펙터에서 다 구하고. 이거는 시험에서 100%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자, 지금 4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뭐, 복습하겠습니다. 이런 거 쉽죠? 예, 지점 알려 구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점에 어떤 반력을 구하는 거죠.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수집 반력,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HB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최대 힘부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